좋아요! 구독! 지진 때문이에요, 공주님. 지진? 그게 뭔데? 위험할 때! 위기 탈출! 무너진다, 무너져! 바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벼운 지진은 물건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지만 심하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해요! 지진의 정체는 바로 위험할 때 위기 탈출! 지구는 여러 개의 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판들은 아주 천천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부딪힐 때 생긴 힘이 땅의 약한 부분을 통해 나오는 거랍니다. 그 힘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면서 건물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지진은 어떻게 멈출 수 있어? 이미 일어난 지진을 멈출 순 없어요, 공주님. 하지만 미리 준비할 순 있죠. 위험할 때! 위기 탈출! 삐용삐용, 지키리우스의 안전 교실! 집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호! 짜잔! 보자! 1번 식탁이나 책상 밑에 숨는다. 2번 엘리베이터를 탄다. 과연 공주님의 선택은? 정답은 2번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 땡! 정답은 1번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높은 곳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싸고 식탁이나 책상처럼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안전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끊겨서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면 안 돼요, 공주님. 예? 위험할 땐 위기 탈출! 공주님, 비상용품 챙길 준비 되셨죠? 비상용품? 위험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들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지키리우스의 비상용품이 아닙니다. 자, 골라. 지진이 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패션이지? 하하, 아이 참 공주님도 드레스는 빨리빨리 대피해야 할 때 참 불편하다고요. 물과 통조림을 챙겨야죠. 통조림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두울 때 사용할 손전등도 필수랍니다. 보세요, 공주님. 벌써 가방이 꽉 찼죠? 자, 그럼 출발!
오늘 배운 안전상식은 뭐야? 집안에서는 식탁이나 책상 밑에 숨어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요. 비상용품으로 물, 통조림, 손전등을 챙겨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군주님 다 숨으셨어요? 아직 기다려. 어디 숨을까? 한번 보자. 이쪽, 저쪽. 냉장고라면 속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치키리우스가 절대 못 찾겠지. 그래,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 볼까? 잠깐, 공주님! 냉장고에 들어갔으면 아니 아니래요! 아니, 왜? 위험할 듯! 위기 탈출! 냉장고 문을 안에서 닫으면 문이 잠겨서 닫힐 수가 있다고요! 까불이야는 추운 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냉장고는 음식 친구들에게 양보해 주자고요. 에? 냉장고가 안 되면 그럼 어디 숨지? 거기라면 절대 못 찾을걸. 커다란 차 뒤에 숨으면 하나도 안 보이겠지. 차 뒤로 쏙. 범준이 잠깐! 차 뒤에 숨으면 위험해요. 위험해? 차 뒤나 옆에 사람이 숨어 있어도 운전자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자동차가 움직이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절대 차 뒤나 옆에 숨지 않기 약속. 약속. 아이, 공주님 또 어디 가셨지? 여기 숨으면 인형인 줄 알고 치키리우스도 그냥 지나칠걸. 여기라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까불이야 공주 입장합니다. 치킨. 아이, 공주님 잠깐, 인형 뽑기 기계에 들어가면 아니 돼요. 이번엔 또 왜? 위험할 듯. 위기 탈출. 인형 뽑기 기계는 구멍이 아주 좁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요. 꺼내주세요. 인형 뽑기 기계는 인형들에게 양보해 주자고요. 위험할 듯. 위기 탈출. 치키리우스. 그러면 우리 어디 숨지? 여기 숨으면 되겠다. 까불이야 꽃이 피었습니다. 어때? 나 못 찾겠지? 한송이 꽃 같은 까불이야. 그 누가 꽃이 아니라고 의심할까?
나는 공주님이 안 보인다. 공주님이 안 보여요. 오늘 배운 안전 상식은 뭐야? 냉장고 안 노노노. 자동차 옆은 노노노. 자동차 뒤도 노노노. 인형 뽑기 안은 노노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차 뒤나 옆에 숨지 않아요. 인형 뽑기 기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은 까부리아가 열이 살. 먼저 가스불부터 켜지. 아! 공주님 안 돼요. 아, 왜?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나만 믿으셔요. 안 돼요. 안 돼. 어린이는 가스불을 켜면 안 돼요. 에? 공주님, 앞으로 그런 건 저 지키리우스한테 부탁하시라니까요. 그럼 나 달걀 후라이 100개 해줘. 100개요? 그건 좀. 대신 제가 안전상식을 알려드릴게요. 오, 오늘의 안전상식이 뭔데? 위험할 때 위기 탈출! 공주님, 불이 났을 땐 당황하지 말고 119에 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고요. 119? 소방서에 불이 났다고 알리는 거예요. 119에 전화를 하면 소방관 분들이 불을 끌어 출동한답니다. 오, 소방관 아저씨들 정말 멋져요. 자, 공주님, 따라해보세요. 불이 났을 땐 한 번 더! 불이 났을 땐 119! 좋아요, 원모 타임! 불이 났을 땐 119! 119! 119! 119엔 불이 났을 때 같이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만 전화를 해야 해요. 장난 전화를 하면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소방관 아저씨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야지. 비리비리 비리비리비리 아저씨 들리세요? 비리비리비리비리 불이 났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공주님. 바로 안전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데 다 입을 가리고 있어? 불이 났을 때 생기는 연기는 몸에 해롭거든요. 옷이나 수건으로 코랑 입을 막고 빠르게 바깥으로 나가야 해요. 아, 코와 입을 가리기. 좋아, 오늘 배운 거 다 기억했어. 키리우스, 오늘도 안전상식 알려주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이건 특별히 내가 만든 선물. 아우, 차 먹어. 맛있겠다. 와, 장난감 김밥이다. 맛있겠다. 얌얌얌. 오늘 배운 안전상식은 뭐야? 어린이는 불을 켜면 노노노.
어린이는 가스불을 켜지 않아요? 우리나면 119에 신고 전화를 해요. 옷으로 입을 막고 밖으로 나가요. 날씨가 좋을 땐 역시 산책이 최고야. 어? 저게 뭐야? 어? 벌이다. 저게 벌집인가? 꿀 좀 달라고 해볼까? 저기 벌님, 저도 꿀 좀 주세요. 어? 잘 안 들리나? 똑똑, 노크를 해볼까? 저기요, 저기요. 날씨가 아주 좋구만. 지크리우스! 벌집이요! 우리 꿀 좀 나눠달라고 하자. 아이고, 공주님 안 돼요. 벌집을 만지면 안 돼요. 잘못하다 벌들에게 쏠 수도 있다고요. 위험해! 쏠린다고? 벌이 뭘 쏴? 위험할 때 위기 탈출! 어? 벌 엉덩이에 가시가 있어. 이건 가시가 아니라 독침이에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뾰족한 독침으로 콕! 무서워! 그러니까 공주님, 벌집을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삐용삐용 지키리우스의 안전교실! 공주님, 만약 벌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하! 짠! 1번, 벌집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진다. 2번, 하이하이하하! 공격하는 벌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무찌른다. 정답은 2번. 나 요새 태권도 배우거든. 땡! 정답은 1번이에요. 벌집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왜? 벌을 손으로 치거나 팔을 크게 휘두르면 벌들이 흥분해서 더 공격할 수가 있다고요. 화가 난다. 그럴 땐 벌집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돼요. 벌님들, 실례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위험할 땐 위기 탈출! 벌은 어떤 색 옷을 입은 사람을 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해? 그냥 다 좋아하면 안 되나? 그건 너. 우린 어두운 색 옷을 싫어해. 우리를 괴롭히는 곰과 오소리가 바로 어두운 색이거든. 무서워. 그래서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곰과 오소리가 생각난다구. 저기 곰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곰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산에 올 때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낫겠죠? 에잉? 공주님! 지키리우스, 우리 꿀은 꼬님들한테 얻어가자.
벌집을 건드리지 않아요. 벌을 치거나 팔을 휘두르지 않아요. 밝은색 옷을 입어요. 티키리우스 열까지 세고 있어. 그럼 까불이하는 꼭 없음으로 이만. 하나, 둘, 셋. 공주님 다 숨으셨어요? 그럼 찾으러 갑니다. 아하, 저기 보인다 보여. 이제 공주님의 술래야. 아. 티키리우스, 나 드디어 만났어. 살아있는 인형을. 동글동글한 눈, 까만 코, 귀여운 표정. 아, 꼭 움직이는 인형 같지 않아? 아, 정말 인형같이 귀여운 강아지네요. 네. 멍멍아, 나랑 놀자. 아, 공주님, 강아지를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아, 왜? 나 강아지랑 친해지고 싶은데. 아이, 그래도 강아지를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깜짝 놀란 강아지가 갑자기 물 수도 있다고요. 문다구? 이렇게 착해 보이는 강아지가? 위험할 때 위기 탈출! 상상해보세요. 공주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갑자기 공주님 머리를 만지면 어떨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무섭단 말이야. 그것 봐요. 강아지도 똑같다고요. 아니 깜짝이야. 넌 누구냐 갑자기 왈왈. 갑자기 강아지를 만지면 강아지가 깜짝 놀라서 물 수도 있어요. 아,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멍멍아. 울지 마세요 공주님. 강아지랑 친해지는 방법을 배우면 되죠. 친해지는 방법? 강아지를 만져보고 싶을 땐 먼저 강아지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만져봐도 되나요?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귀엽다고 소리를 지르면 강아지가 놀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손의 냄새부터 맡게 해주세요. 아, 안녕. 난 까불이야라고 해. 까불이야 안녕. 왈왈. 큰 소리로 짖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 가까이 가거나 뛰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해요.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사람을 사냥감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 나 이제 강아지랑 친해질 자신 있어. 멍멍아, 놀라게 해서 미안해. 오늘 배운 안전상식은 뭐야? 강아지를 만지지 않아요? 강아지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강아지가 짖을 땐 가까이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위기를 탈출하라.
준비운동을 깜빡하셨잖아요. 준비운동? 그거 꼭 해야 돼. 나 빨리 수영하고 싶은데. 위험할 땐 위기 탈출!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몸이 깜짝 놀랄 수도 있다고요. 물놀이를 하기 전에 이렇게 무릎도 빙빙 돌려주고 팔다리도 쭉쭉쭉쭉쭉 팔 벌려뛰기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거 준비운동도 재밌는데? 준비운동이 끝나면 다리, 팔, 얼굴 순서로 밑에서부터 천천히 물을 적셔주세요. 위험할 땐 위기 탈출! 신난다! 랄랄랄라! 공주님,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에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다. 도시락 맛있겠다. 배도 부르니 다시 수영하러 가가가. 아니, 벌써 수영을요? 안 돼요, 공주님. 이번엔 또 왜? 위험할 땐 위기 탈출! 음식을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가면 배가 아야야야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가 아픈 건 싫어. 그러니까 소화가 다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리고 물에 들어가야 돼요. 알았어, 좀 이따 들어갈게. 아, 공주님, 입술을 보세요. 어? 내 입술이 파래졌어. 나 너무 추워. 어떡하지? 그럴 땐 아무리 재밌어도 물놀이를 잠깐 쉬어야 해요. 차가운 물에서 오래 놀다 보면 체온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추워, 너무. 추울 때 물놀이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다리에 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수건으로 꼭 감싸고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답니다. 따뜻해. 아하, 공주님. 이 체키리우스 덕분에 물놀이가 더 재밌으시죠? 아하! 아이, 공주님! 어딨어요? 잠이 온다. 오늘 배운 안전상식은 뭐야? 준비운동아 없이는 노, 노, 노. 발다리를 쭉쭉 예, 예, 예. 밥 먹고 바로 수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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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충분히 휴식해요 예, 예, 예. 잘했어요. 물놀이를 하기 전 꼭 준비 운동을 해요. 음식을 먹고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놀아요. 입술이 파래졌을 땐 물놀이를 쉬어야 해요. 잠깐만요, 공주님. 표부터 사야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빨리 와. 지키리우스는 언제 오는 거야? 이건 뭐지? 와, 멋있다. 따라가 봐야지.
공주님 이제 놀이기구 타러 가시죠. 아하. 공주님. 아. 오, 여긴 어디지? 나 길 잃었나 봐. 제 길이 없어. 아이고 공주님 어디 가셨던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말도 없이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울지 마시고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험할 땐 디지털 쇼.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2번 엄마 아빠를 찾으러 뛰어다닌다. 아, 정답은 2번. 빨리 엄마 아빠를 찾으러 다녀야지. 땡. 정답은 1번이에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려야 해요. 왜 그러다 엄마 아빠를 놓치면 어떡해. 엄마 아빠가 원래 있던 곳으로 찾으러 오실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내 이름과 부모님의 이름을 10번씩 생각해보세요. 내 이름은 까불이야.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은 기다려봐도 엄마 아빠가 오시지 않을 땐 지나가는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위험할 땐 디지털 쇼. 공주님 앞으로는 항상 저랑 같이 다니셔야 돼요. 에? 알았어 지키리우스. 우리 저거 타러 가자. 응? 으아 공주님. 재밌겠다. 저건 공주님 혼자 타시는 게 어떨까요? 저 절대 제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혼자 다니지 않기로 했잖아. 당연히 같이 타야지. 자, 이쪽으로. 아, 지키리우스 살려. 어지러워요. 오늘 배운 안전상식은 뭐야? 길을 잃었을 땐 기다리기. 예예예. 예, 예.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기. 예예예. 예, 예. 내 이름을 생각해요. 예예예. 예, 예. 엄마 아빠 이름도 예예예. 예, 예. 잘했어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땐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내 이름과 부모님 이름을 10번씩 생각해봐요. 지나가는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말해요. 천천히 뛰면 안 돼요. 몇 층까지 갈까? 2층? 3층? 우리 다 가보죠. 아이고 안 돼요 공주님. 가야 할 층 버튼만 눌러야죠. 그렇다면 신난다. 아이고 공주님 그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나 봐요. 우리 여기 갇힌 거야? 여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돼? 걱정 마세요, 공주님. 이 지키리우스에 비용비용 안전교실이 있잖아요. 짠! 빵! 위험할 때! 위기 탈출! 여길 보세요. 잘 안 보여. 받침대 위에 올라가서 보세요. 아, 엘리베이터 버튼이구나. 지금부터 엘리베이터 안 숨은 버튼 찾기를 시작합니다. 아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 버튼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렇다면 바로 이거 아닐까? 땡! 이건 엘리베이터 문을 열리게 해주는 버튼이에요. 아, 그래? 그렇다면 요거! 땡! 아, 이것도 아니면 뭐지? 뭐더라? 모르겠어. 자, 공주님, 마지막 기회예요. 비상 버튼은 어디에 있을까요? 멈춰! 정답! 우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바로 이 버튼을 누르면 밖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들리세요? 저희 좀 구해주세요. 남은 구조 100, 종로 1가 1번지 승강기 안전사고 구조 출동. 아, 근데 나 문을 열어보면 안 돼? 나 힘 엄청 세잖아. 어허, 안 돼요. 엘리베이터 문은 강제로 열면 위험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구조대가 오니까 기다리세요. 앳! 괜찮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열어드릴게요. 오, 아, 살았다. 살았다. 아유, 다행이다. 스토리. 오늘 배운 안전상식은 뭐야? 엘리베이터 안에선 뛰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비상 버튼을 눌러요.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구조를 기다려요.